안녕하세요, 로율님들. 옷장에서 당장 버려야 할 것들 탑 9. 아니, 오래오래 쓰려고 좋은 거 사는데 버리라고? 이미 벌써 SS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공간이 있어야 할 텐데.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구매를 할때 옷장의 공간을 고려해서 구매하지 않죠. 특히나 패션 아이템을 구매할 때는 더더 그렇잖아요. 겨울 옷들을 넣고 봄 옷들을 좀잘 이렇게 꺼내놔야 되는데 옷장에 공간이 없어요. 제가 사실 저희 집에 붙박이장이 2개가 있고 드레스룸이 하나가 있거든요. 총 3곳에 옷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옷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 집안이 좀 이렇게 막 어수선해지길래 옷장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율님들, 여기는 저의 이제 신발장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평소에 잘 신는 운동화류 제외한 신발들이 들어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작한 신발들이랑 명품 신발들 위주로 놓는 공간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이런 거잘 아셔줍니다. 제가 이 슈즈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평소에 좀 부담 없이 신을 수 있는 신발들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컬러의 색감이 되게 예뻐가지고 좋아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여기 이쪽 부분도 이렇게 끊어져서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또 대부분 자라에서는 좀 부담이 없으니까 좀 평소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스타일을 시도해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샀던 건데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슈즈가 있습니다. 이건데요. 이 앞굽 보세요, 여러분. 잘못 신겠더라고요. 어디 신을 일도 별로 없어요. 이런 구두를. 완전히 새 건데 처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역시나 자라 슈즈들이 나오네요. 제가 명품 슈즈들은 되게 심사숙고해서 고르기 때문에 안 신게 돼서 처분하는 거는 아예 없다고 거의 보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자라 슈즈입니다. 스틸레토고. 이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원래 하늘색이었어요. 제가 하늘색을 좀 좋아해요. 되게 퓨어한 하늘색. 그런데 이게 점점 신지도 않았는데 회색으로 엄청 때가 탄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신은 것들은 당근마켓에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이 운동화가 있어요. 그 명품 아울렛 같은 데서 구매를 했는데 꽤 그래도 가격이 나가는 스니커즈였거든요. 근데 이게 화이트 컬러였는데 점점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너무 멀쩡하고 평소에 신기도 괜찮은데 제가 거의 못 신은 이유가 여기 부분이 스티치가 너무 튀어나오게 돼 있어서 뒤꿈치 살을 다 잘라먹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한번 신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죽용 아크릴 물감 같은 걸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으면 될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놔둘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놔두는 이유를 생각하게 되면서 다시 치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건 알도라는 브랜드인데요. 그러니까 유행에 너무 따라가는 디자인들을 사면, 특이한 디자인들 사면 이렇게 조금 지나면 이거 신기 좀 그런데 나만 너무 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 있어요. 요런 거 처분해야 되고. 타임에서 구매한 플랫 슈즈입니다. 부드럽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고, 뒤꿈치에 이렇게 고무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뒤꿈치를 자꾸 얘가 압박을 하면서 앞으로 발이 쏠리면서 여기 엄지발가락이 좀 아파지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잘못 신고 있어요. 이것도 당근마켓에 내놔야 되나? 무려 샤넬이에요, 샤넬. 여러분, 정말 충격받지 마세요. 자, 이런 선글라스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둥그렇게 돼 있는 쉐입은 잘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제 자비로 최초로 구매했던 선글라스인데요. 써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심지어 투톤이에요. 이게 무슨 톤이냐면, 미러 느낌이 약간은 있는데, 밑에는 약간 베이지 컬러. 그리고 위에는 핑크부터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다시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는 거는 유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행이 10년마다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도 그때 그 유행이랑 똑같이 돌아오진 않고 조금 더 요즘 스타일에 맞게 세련되게 변형이 돼서 스타일을 약간만 차용해서 그렇게 느낌만 돌아와요. 쓰고 나가기가 조금 부끄럽다. 용납을 할 수가 없군요. 무려 샤넬이라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버릴 수 있겠어요? 버릴 수 없겠어요, 여러분? 당근마켓에 내놓을까요? 은근 또 예쁜 거 같기도 하고. 버린다? 안 버린다.
자, 그 다음 변성된 레자 제품들입니다. 여러분 클러치나 아니면은 뭐 파우치, 벨트 같은 경우, 가방 같은 경우 많잖아요. 가죽보다는 에코레더가 요즘에 더 뭐 핫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가죽이 조금 오래 가긴 하지만 PVC라고 하죠? 이런 거는 그냥 그 철, 그 다음 철에 쓰기도 약간 그러고 아 2년 정도 쓰다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가루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안 보여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벌써 손에 막 이렇게 묻고 이게 한 번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가루로 그냥 변해요. 아우! 정말 되게 심각하네요. 제가 예전에 오브제에서 자 이렇게 생긴 원피스가 있었어요. 이 위에는 벨벳이고 이 밑에는 실크예요. 그리고 여기도 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말 두꺼운 벨트가 레자로 반딱반딱하게 이렇게 딱 있었어요. 그래서 허리를 싹 강조해주면서 이걸 입으면 정말 날씬해 보이는 그런 원피스인데 이 벨트도 아까 그 가방의 손잡이처럼 그렇게 다 양면으로 분리가 되고 부서지고 뭐 그래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원피스에 이런 벨트 같은 경우는 원피스는 놔두고 벨트만 버리시고 그 럭셔리해 보이는 방법 탑10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명품 벨트 하나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그 브랜드의 옷처럼 되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옷장을 정리해야 된다 그랬는데 옷은 안 버리고 벨트만 버려라 막 이런 얘기를 지금 이래가지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 짧은 반바지는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럭셔리한 패션, 럭셔리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만 내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20대 중반 막 이럴 때 너무 심하게 짧은 것들을 입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짧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의 이제 컴플렉스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막 점프하고 뛰어놀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너무 뛰어놀다 보니까 다리에 알이 아주 그냥 닭다리 알타리무처럼 이렇게 빡 잡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발목이 되게 가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부각이 돼서 나는 다리에 알이 너무 심해서 내가 만약에 치마를 입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다리 알을 보고 비웃을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누가 그렇게 나의 다리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막 한가하지 않잖아요. 누가 만약에 내 다리를 보고 제 다리는 상당히 알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도 그건 그 잠시뿐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4년 동안 치마를 안 입습니다. 긴 바지만 입었어요. 긴 바지만.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나도 한번 치마 스타일에 도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서 치마를 입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의 착각이었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만 그 이상한 부분을 보고 또 봐서 그게 극대화돼 보이는 것 뿐이었어요. 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걷고 뛰고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입고 싶은 패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해야 돼요. 내 안에서부터 자신감이 있어서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내 다리가 너무 튼실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미디 스커트를 입으면 다리 알이 더 부각이 되는 거. 왜냐하면 종아리부터 발목까지만 보이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리는 상당히 길고 예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다 예뻐. 지금은 모든 부분이 다 예뻐. 그 알 부분을 부각시키지 말고 전체 다리에 그 긴 다리와 그 잘 짜여진 그 프로포션 막 이런 걸로 승부를 해야겠다 이러면서 자 이런 거를 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오지세컨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기가 Y존이에요. Y존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셔링이 잡힌 거예요. 핫팬츠인데 겨울용 핫팬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직으로 돼 있고요. 퀄리티는 좋습니다. 퀄리티는 좋은데 삐에로들이 타이즈 위에 있는 이런 바지 같은 머릿속에 잠깐 이거는 천이 좋으니까 리폼을 해가지고 강아지 옷이라도 만들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되죠. 아무튼 뭘 그래도 돼. 언제 정리하려고 그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 강아지 옷으로 리폼한다. 아니다 반대다 버려라. 여러분 또 투표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청바지들. 제가 이거 뭡니까? 청바지. 다리에 문신이에요? 뭐예요? 이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안 입었어요. 이렇게 안 입는 청바지들 버려야 될 것 같고요.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청바지들은 미디가 길어서 허리선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청바지들은 미디가 정말 짧아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미디가 아주 짧은 청바지들이 유행을 했던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엉덩이 볼이 시작되는데 볼 바로 위까지 이렇게 딱. 그리고 조금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굽히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엉덩이 산 두 개가 이렇게 바지 사이로 보이게 되는 거죠.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때 보면은 거의 뭐 이 골반뼈 Y존 시작되는 여기가 보일 만큼 막 이렇게 팬티선 정도 되는 미디 길이의 청바지들이 있어요. 그때 정말 유행했던 게 뭐 시위, 뭐 트롤리 전진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도 나오나요? 그런 거는 버려야 돼요. 다시 유행이 돌아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예전에 유행했던 게 그대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조금씩 변형돼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싱이 찌든 때처럼 들어가는 워싱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걸 누가 요즘 가지고 있어?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 아무도 안 가지고 있지. 뭡니까? 남의 바지 입고 있는 것 같아. 자, 이게 BNX죠. 이거 한동안 되게 핫했던 브랜드예요. 핫했던 브랜드. 목 늘어난 티셔츠 집에 몇 개 있으세요? 저는 한 100개 있어요. 진짜 충격적이지만 진짜 정말 오버해서는 100개 있다고 한 것 같고 50개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 사실은 잠옷으로 입으려고 남겨뒀었는데 집에서 안 입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냥 목 늘어난 티셔츠를 그냥 입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목 늘어난 티셔츠만 있는 박스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기회에 버리자. 오래된 이불들. 마숄프랑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된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붙박이장에 이불 넣는 그 코너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트리스처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부모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주무셔야 되는데 뭐 여분의 침대도 없는데 그 이불이 있어야 주무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부모님이 오셔서 주무시고 가실 일이 별로 없어요. 잠 안 자는 시간에 왔다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아서 만약에 이제 그때 필요할 때 되면은 다시 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 같은 경우는 너무 부피도 크고 하니까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유기견 센터에 기부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유기견 센터의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주소를 써놓으면 거기로 가서 강아지들을 버리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데 잘 알아보고 좋고 따뜻한 이불들을 잠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강아지들이 조금이라도 더 포근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부를 하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다이슨 에어랩 한정판을 우리 이유라트에서 구독자분에게 선물 드리는 이벤트를 했잖아요. 답글들을 다 써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도저히 진짜 그 중에 한 분만을 추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들 어떻게 그렇게 이만큼씩 정말 성심성의껏 써주신 분들도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사연을 또 고백해주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리고 정말 이유라트의 찐팬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평소에 답글을 거의 다 달아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정성스럽게 참여해주신 분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추첨하는 거를 라이브를 해볼까 합니다. 최초 라이브예요. 율리시스 제 인스타 아이디예요. 여기에서 라이브로 다이슨 에어랩 추첨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전체 다 추첨하진 않고요. 제가 출인 몇십 분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추첨하는 시간을 한번 라이브로 가져볼까 해요. 많이 같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한번 채팅하면서 놀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봅시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